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7번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 수준으로 이해를 해서 육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그냥 행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율법으로 묶는 종의 영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 진리로 받은 거죠. 영은 말이고 생명이니까, 그죠? 그 사람, 그렇게 진리로 받은, 말씀을 진리로 받은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리고 그를 아들로 낳게 한 그 아들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아바, 아버지라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려서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요일 날 잘 듣지 않고 주일날 오면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웬만하면 꼭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꼭 오세요. 근데 그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된 자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아고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아고가 뭐예요? 인도하다. 이렇게 뭐 신사적으로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놨지만 개역성경은 이렇게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아고예요. 그 전체의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이 휘포몬의 인내라 그래요. 그 인내는 자기가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인내해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인내의 과정을 사시는 거예요. 그 아고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미 나왔지만 광야라는 그 인생을 40년간 질질 끌려다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인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고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당하고 그 옛사람의 삭제, 도륙, 그 옛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말 안 들어서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계셔서 맞네요라는 걸 고백하게 될 거고 그게 옛사람의 죽음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옛사람들이 다 죽고 그 하늘의 양식이 쏟아지는 만나가 하늘의 양식의 모형이잖아요. 그것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세대, 2세대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들이 1세대로 애굽의 장자스러움 이것을 광야에서 다 삭제당하고 이게 1세대의 죽음이고 거기에서 위의 말로 다시 태어난 자, 위의 양식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를 모형으로 그려주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그
육적 자아를 삭제당하고 도륙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애굽의 수치를 이미 전부 삭제당하고 나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받아 그 애굽의 수치를 제하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미 완료된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고 가는 걸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그 애굽의 장자들, 세상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아들이라는, 비진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비가 무슨 이상하게 생긴 이상한 그런, 응? 마귀 귀신 이런 거 아니라,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귀라는 게 모르는 신, 신은 아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무슨 훈령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가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엉뚱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자, 그렇게 그 애굽의 장자들, 그들이 어린 양이 죽자 같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죽은 애굽의 장자들이 광야라는 여정 속에서 직접 육신으로 자기가 죽는 과정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며 이 땅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따라서 아들이 된 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육신의 행위,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몸의 행실, 소마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행실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행위. 그거를 도륙당하고 그걸 영으로 죽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그걸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도륙당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그런 아들 만들기의 삶. 다른 말로 아들 죽이기의 삶. 그 악어의 삶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꽁꽁 묶어서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로, 거기가 생명이니까, 그죠? 그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고, 그 자유는 반드시 생명을 생산해낸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이제 종의 영, 그 앞에 붙어 있는 무서워하다, 부호보스라는 그 단어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죠, 그것이요. 그들은 마음의 근저에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의 동인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맨날 야단만 맞고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었으죠? 그럼 바꿔 말해볼까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럼 그거 두려움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기실 그 행위의 동기가 두려움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졸업학점 다 채우고 여기에서 하늘로 보내주는 게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 근데 다 죽기 싫어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근데 그게 자유라니까요.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꽁꽁 묶어서 악어로 끌고 가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걸 풀어 놓아주는 거라 그래요.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가 다나토스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푸어보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렇게 죽으면 인간의 보편적 자존심이 완전히 몰수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한다니까요.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이 자존심, 보편적 아담들의 자존심을 몰수당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종. 진리는 그러한 종들을 풀어 놓아주는, 아팔라소, 풀어 놓아주는 그런 검이라는 말입니다. 그 밧줄을 끊어내는 검.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그 육적 자아가 부정되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거는 완성의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의 그 인간의 가능성과 주체성이 부정이 되면 그것이 바로 완성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거니까 없어야 창조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게 악하고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선악과 패러다임 하의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열매를 맺어내야 저 먼 곳에 있는 누군지도 몰라요 또. 저 먼 곳에 있는 어떤 초월자가 노여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인과율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풀려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전부 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나토스로 죽어버리면 내가 내놓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한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그렇게 털려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산해낸 그러한 이 세상이 가치라고 합의한 이런 것들을 업적으로 내놓지 못하면 꼭 지옥 보낼 거라는 이런 두려움 거기에 붙들려 있는 이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종들이 생산해낸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열매들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여요. 아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 뒤에 우리 아들밖에 안 보여. 저렇게 열심히 듣고 있어. 한국말 잘 모르는데. 지 얘기하는데 지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종들이 자기들이 생산해내는 어떤 걸로 그 아버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언어 도단이라니까요.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내놓는 어떤 것도 기쁘다고요.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 이거 지금 금방 읽었죠? 정신이 없어. 몸이 아파가지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묶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악어의 삶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다. 이거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웠죠.
사랑 이야기하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그럼 사랑 안에서 그걸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한 그들에게는 따나토스로 죽는 그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면 그들은 아직 형벌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 아들로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다른 이들은, 인과율에 잡혀있는 이들은 뭐라도 생산해내야 돼요.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아서 뭐든지 뭐라도 생산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억지로 하는 짐이라니까요. 그게 다.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까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천국에 가도 그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법이 돼버려요. 진리는 그 두려움, 그 사망의 두려움, 그 인간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몰수당하는 그 다나토스에 대한 그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하게.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은 아버지로의 그 상속자란 뜻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로다 이 말이 클레로노모스가 상속자다. 그리고 한글 개혁성경에는 빠져있지만 그 마지막에 디아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붙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들이 된 자들은 그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상속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야,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그게 없어져야 비로소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죠. 기꺼이. 왜냐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죽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니까. 근데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내 실체가 맞는 건데. 근데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종노릇만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하피스토스는 믿음이 아닌 자들 이런 말이에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 살인자, 부훈뉴스가 습관적 도륙, 희생제사 드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람 죽인 자들이 아니라. 사람 죽이면 전부 지옥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이거 간음하는 자죠. 포르노스, 포르노. 그 배웠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다 그거네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지 마.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그들이 어디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자, 유황불 못. 거기로 들어간다 그래요? 이건 이 세상과 구원받지 못한 아담들의 종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 못이 어딘 줄 아세요? 그 진리의 물이 아닌 곳,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 두려움이라니까요. 그게 불과 유황 못이에요. 진리의 생수와 반대되는 곳,
불만 있는 곳. 못은 못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불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불에 합당한 자들은 전부 뜨거운 걸 좋아해요. 열렬히 뜨거워야 돼. 뭐든지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행위도 뜨거워야 되고 다 뜨거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면 그걸로 가. 그런 불 불 못 그 그리로 가. 그 불못이라는 건 진리의 우물, 우물이라는 말이 그 진리가 샘솟는 어떤 곳, 나중에 그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좀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진리의 근원 이런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항상 신랑은 신부를 우물에서 만나죠.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대조되는 개념인데 거기서 쓰인 단어가 림네예요. 못, 호수. 그러니까 성경에요. 이 림네라는 단어가 쓰이면 항상 그 림네, 호수, 그 바다는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실로암 못 가서 이제 뭐 씻기고, 씻어내고 하는 이런 못은 또 다른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 림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쓰인 곳이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못에 빠져 죽은 돼지떼 이야기 있죠. 거기에서 이 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광풍이 부는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시다가 그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 거기에서도 그걸 못이라 그래요. 못. 그러니까 림네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의 그 세상 속 두려움. 그걸 가리킴과 동시에 그들이 영원히 빠져 죽을 그 두려움 가득 찬 지옥의 불못을 상징하는 게 림네예요. 그들은 결코 자력으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부정한 돼지떼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 맞은편에 다른 군대가 누구야? 나였어요. 나예요. 그게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나. 그게 군대 귀신 들린 그냥 뭐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하게 취급하는 짐승이 뭐였어요? 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나와갖고 내가 돼지였네요를 알고 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은 돼지 우리간인 거네요. 온통 부정한 것밖에 없는 곳이네요를 알고 그들이 다투는 건 전부 그들이 내놓는 행위는 전부 돼지 주염 열매인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거, 돼지들끼리 싸우는 거. 그 돼지들이 저주의 바다, 그 림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 돼지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나를 떠나세요, 그러죠. 주님이 진리로 오면 이 세상은 그 진리를 감당을 못해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여기서 할 일이 많다니까? 그러면서 머리가 돼야 되는데 바다로 자꾸 들어가 이 돼지들이. 거기서 꼬리로 살리려고 그래. 꼬리 같지도 않은 꼬리 같고 말이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불못, 광풍이 있는 바다. 그 광풍이 있는 그 림내,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불못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세요. 자, 그 돼지떼들에 들어간 귀신들도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여기서 이 잠드는 건 예수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다른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어. 그땐 진짜 거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원문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그때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 제목 하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자야 돼요. 반드시 그 배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잠이 들었다라는 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잠이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죠. 광풍이라는 건 여기서 미친 바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세상 풍조 거기 쓰인 단어예요. 세상 풍조. 요즘 아이들 전부 그냥 아이돌 되려고 하는 거 전부 그거 하겠대. 미친 바람에 이런 거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바람에 휩쓸려 가. 세상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요. 이립네요, 이게.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배는 항상 성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로되 오히려 이들이 주님을 일깨워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가르쳐 일깨워줘요. 당신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잠든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든 제자들이 주님을 가르쳐요. 당신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기 싫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잠을 깼다 이런 말 없어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딨니? 니네 믿음 있어? 니네 지금 이걸 나한테 믿음이라고 나를 일깨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니들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나를 일깨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두려워한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 밖에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건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갖다 바쳐야 돼. 섬겨야 돼. 뭐든지. 집도 갖다 팔아서 섬겨야 되고. 남편, 자식, 새끼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가갖고 무슨 봉사해야 되고. 거기부터 봉사하세요. 왜 딴 데 가서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하는 거라니까 무서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림네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 속의 제자들은 아들이 되지 못한 종의 모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황불못. 광풍의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단한 삶이에요, 그거요. 그 광풍의 바다를 아들이 말로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진리로 그 광풍의 바다가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밟고 아들이 굳게 서는 거예요, 위로. 이스테미. 그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믿음 어디 있어? 주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광풍의 바다는 두려워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극복하고 그 속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그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라고 세상 준 거 아니라고요. 그거와 관계없는 자가 되라고 줬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랬지.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안 그랬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요나도 그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수월 속에 빠져 죽는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광풍이 있는데 어떤 놈이 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몰라? 그래서 바다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죽는 거야. 그래야 다른 이들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그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나랑 똑같이 이렇게 그 바다에 대해 죽는 거야. 그 바다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려고 주님을 이용한다니까요. 일깨운다니까요. 이거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그 주님이 그런 거야. Where is your 믿음? 네 믿음 어딨어? 어? 네 믿음 어딨어?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런 거예요. 베드로 다음날 죽어요. 참수당할 날이 다음날인데 그 감옥에서 쿨쿨 자는 게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다 보여준 거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내일 참수당하는데 자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걸 천사가 와서 발로 찼대잖아요. 하도 안 일어나가지고. 아, 너무 부러워 나는. 아, 수면제를 먹어도 그냥 바늘 소리에도 깨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옆구리를 그냥 찰 때까지 잠을 자는지. 자, 이 이야기 바로 밑에 저주의 림내로 돌진하여 빠져 죽는 그 돼지띠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로 갖고 있어요. 괜히 이 에피소드 저 에피소드 막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편집했다 그러잖아 이거. 성경이 이야기한다니까 그거. 성령이 편집했는데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붙여놨겠냐고. 그래서 그거 똑똑 떼갖고 거기서 교훈만 얻어내도록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전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은 그 돼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그들이요. 거기에 빠져 죽은 돼지떼, 죽어 있는 돼지떼, 뭔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죽어 있는 그 돼지떼, 그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림내가 계속 나와요. 붙어 나와요. 유황 불못.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유황 불못인 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그 자기의 꼬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면 어떤 초월자가 그 속에서 가장 왕성한 그 꼬리의 산물을 생산해낸 그런 이들의 차서를 매겨서 상도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과 겨루어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마치 경쟁을 하듯 선교도 무슨 경쟁을 하듯 하고 성경 공부도 경쟁을 하듯 하고 전부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 해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두려움의 불못 이야기가 어디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건 줄 아세요? 바로 위에 보면 알겠죠,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그 아들의 그 씨를 가진 자들이 과연 이 두려움으로 살까를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8장 5절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밑에 얘기해 주잖아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럼 길가에 뿌린 것도 의도적으로 뿌린 자가 뿌린 거예요. 실수해서 거기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필요한 거라서 뿌린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건 제가 비유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종의 영과 그 결과 얻어지게 되는 그 두려움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와 연결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씨는 제라는 후손, 자손, 아들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죠. 창세기부터 아주 일관성 있게 그거는 그렇게 막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씨, 자손, 후손, 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주님께서 그 씨, 그 자손,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래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씨고 씨가 아들이고 그 아들이 예수고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예요. 나. 나. 근데 그 씨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요. 자, 이 비유가 백이라는 표현을 해요. 백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 백배, 헤카톤티플라시온이라는 그 단어는 그 헤카톤이라는 게 백이죠. 그리고 플라소가 빚다, 만들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 야차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백배라는 건 백이 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백배의 결실이 아니라 백이 되게 하다, 백이 되다, 백으로 되다 이런 말이죠. 백으로 결실하다, 백으로 빚어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백이라는 것은 완성, 뜻을 이룸, 아들, 언약의 성취 이런 걸로 쓰여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요하니까 제가 몇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홍수 후 2년.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성전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 몇 년째 완성됐죠? 2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래요. 바로 앞장에 보면은 셈은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상, 대표란 뜻이에요, 셈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게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셈. 10장에 보면 그 셈의 아들이 다섯으로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낳았다라는 이 동사가 여기서는 히필 동사로 쓰였어요. 이 아라드라는 동사가. 그거는 말씀으로 아들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쓰일 때. 되게 하다. 그러면 다섯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된 이는 아르박사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몇 세에, 몇 살에 낳았다 그래요? 100세에 낳았다 그러죠? 100의 때에란 뜻이에요. 100살에 낳은 게 아니라.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는 약속의 후손 이삭 몇 살에? 100세에.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때 아라비아 숫자 없었다 그랬어요. 100배가 100으로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 그 땅은 하 에레츠는 뭐냐면은 항상 성전,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도 그 하 에레츠 호게를 그 쓰면은 이 호게는 헬라어니까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백으로 생산해 내면 그가 약속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줘도 100배가 나와요. 100배가.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과장해서 기록해 놓은 거겠어요? 농사 기법을 바꿨더니 그렇게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100배로?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백, 진리, 완성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말씀이라는 씨는 반드시 백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기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라 호호도스. 그 호호도스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제시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라고 할 때. 그 호호도스 파라 옆에 떨어지면 아주 멀리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호호도스 진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 공중에 새가 와서 홀랑 먹는다 그러죠. 공중에 새는 뭐예요? 성전. 새, 산, 하늘 이게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그냥 성전이라고 쓴다니까요. 자, 예수님 그 진리 가에 떨어져 버리면 말씀이 그 진리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율법이 와서 홀랑 먹어버린다니까요. 율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졌어요. 이 바위는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반석. 그럼 반석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 진짜 반석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물이 없는 반석이라 그러죠. 그럼 물이 없는 반석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결실을 못 맺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돌이 너희들에게 떨어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에 주춧돌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서는 거치는 반석, 거치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그러죠. 그 단어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그게 거치는 반석이 된다니까요. 율법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 살인한 자, 가늠한 자 전부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건 그들은 예수를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그 돌에 맞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해버리면 그냥 돌로 막 찍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럼 가시떨기는 뭐예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 그러죠? 율법입니다. 역시. 그러면 그 씨가 가시떨기와 같이 자란대요. 그러면 가시떨기로 씨가 자라버리면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씨, 이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돼지떼 이야기, 광풍 이야기 이게 붙어있다니까요. 근데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좋은 땅, 그 호게 호 아가토스인데 그 아가토스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선 이라고 한다면 아가토스는 그 선의 실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아가토스가 들어간 성전은 뭐예요? 진리가 된 어떤 이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 선택받은 그 자들에게 성령이 가잖아요. 그럼 그게 호게 호 아가토스가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이 구하는 성령의 전인지 몰라? 이게 호게 호 아가토스예요. 그리로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면 그게 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게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야 그게 진짜 씨야. 백이 되는 씨. 백이 안 되는 씨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냥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씨를 가진 그 호게호 아가토스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래요. 주님이. 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지키어가 뭐 행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 마음으로 킵한다 이런 뜻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칼로스 카이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는 위의 것이고 진짜 선. 칼로스는 아래의 것이니까 아래의 것으로 성전이나 성경이나 예수나 이 세상으로 위의 것을 알아버리면 칼로스 카이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좋은 땅 그 호게 호 아가토스 안에 있는 씨라 그래요. 뿌려진 씨라고 안 그러고. 그렇게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렇게 진리로 들어가면 그들이 칼로스
축하의 아가토스가 돼요. 좋은 마음이 돼요. 100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결실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 양자의 영의 침공을 받은 이 아들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새 언약에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새 마음으로 바꿔준다. 그게 이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아들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죠. 그 인내가 휘포모네예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래 것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기간이 있죠. 그 휘포모네, 휘포가 아래니까. 그 전체를 휘포모네, 인내라 그래요. 성경이. 그 여러분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 인내예요. 이빨 꼭 물고 그냥 참아야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게 휘포문의 인내라 그래요. 인내라는 그 아고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아들로 결실하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씨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 것 그걸 이제 씨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가페로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소금이라 그러죠.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려 그냥 한번.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 그것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성취가 되면,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걸 소금이라 그러고,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소금, 그것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그 씨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하고 내가 그걸로 사는 거니까 이게 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이걸 말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면 반드시 빛이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가 되어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씨를 내 마음으로 갖고 아들로 낳아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빛이 돼야 되니까 바로 밑에 등불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씨의 비유에. 그러면 이제 비출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그걸 마음으로 갖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리는 게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게 빛의 역할이니까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상은 뭐고 인간은 뭐고 진리는 뭔지를 드러내는 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등불. 어떻게 그 등불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겠니? 그거는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붙든 건데 그게 등불의 비유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이제 질문들을 해요. 아,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놓은 헌신 뭐 이런 거 그런 삶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거 굉장히 우매한 질문이에요. 제가 경계하고 경고하는 행위는 인간들이 진리도 알지 못한 채 아래 것으로 자기의 그 꼬리를 사용하여 그런 아래 사람들이 정의한 어떤 가치라는 거, 훌륭한 삶이라는 걸 많이 내어놓고 생산해내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행위를 경고하는 거지. 소금, 내 안에 그 진리를 사랑으로 가진 이들이 그게 너무 귀중해서 그 진리에 내 몸을 뺏기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미쳤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추가라고 공부해갖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에? 몸을 불살라. 여러분, 이거를 행위라 그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 이걸 한 명이라도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뭐, 김효은 집사님이나 이종성 집사나 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뭐 어디라도 가. 필리핀이라도 막 행위 타고 가. 그걸 행위라 그래요? 어떤 놈들은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말아요. 항상 그런 마을이 문제야. 아니 그게 어떻게?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은. 그게 등불이라니까요. 그게 빛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한 내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이루어내는 생산해내는 당연한 결과가 빛이라 말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알게 되고 알았으면 그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되면 당연히 내가 그걸 누리는데 그 누림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같이 나눠.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단계가 아니라 듣고 알면서 그친 이들이 십자가 복음이니 뭐니 나불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막 살아도 된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 그런 피는 우상 섬김이에요. 그건 율법주의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건 내 밖에 있는 거라니까요. 씨가 100으로 결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올바로 들으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반드시 빛으로 영향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아들로 탄생이 되고 다시 자기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낳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위급한 형제들에게 그 씨를 흘려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 이야기 바로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야기가 또 붙어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그게 왜 붙어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아니 엄마랑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꽤 많았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 엄마냐? 그리고 끝! 거기에서 뭐를 도대체 배워야 되는 거냐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등불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어머니고 그게 씨를 가진 자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것이 형제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마침 엄마하고 형제들이 오자 그래 이걸로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하고 그걸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를 설명,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엄마고 뭐가 형제인 줄 알아?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9절 보세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에 그 말씀, 씨가 떨어져 듣고 행하는 그걸 마음으로 가진, 킵한 그 사람들이 어머니이고 형제다 그래요. 어머니는
아들을 낳는 이고 형제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주어 그를 건져내는 걸 형제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상태, 둘이 똑같이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하나로 묶인 상태를 친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은 부모 사이에도 쓰고 부부 사이에도 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 친구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있는 죽어 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반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해주어 그가 아들로 낳아지면 그게 어머니고 그게 형제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 씨, 그 말씀, 그 진리를 갖고 등불로 흘려주어 그들을 아들로 낳는 그들이 어머니고 형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 밖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에 서야 돼요. 길 가에 서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섰다. 모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중에는 믿었어요. 야고보서가 그 예수님 동생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머니마저.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아래에서도 어머니와 아들이 새로 관계를 맺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야. 너를 아들로 낳는 어머니다. 어머니, 저가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맺어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오시면 어머니와 아들. 이 관계가 맺어진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등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 역할 하는 거, 아들로 낳는 그 역할 하는 거. 그게 등불.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의 삶. 아, 영향력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 그걸 통하여 우리는 아들을 낳아요. 제일 먼저 나를 낳고 아들로 낳고 그리고 내가 또 어머니가 되어 형제가 되어 다른 이들을 또 낳고 그걸 예수를 낳는다고도 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 씨를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주실래나? 이렇게 이해했죠? 그럼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래, 그걸로 설명해 줄게 라고 준 게 이삭이잖아요. 결국은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그를 어떻게 건질까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으로 이삭이 온 거죠. 예수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낳은 거라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기 위해 이삭을 줬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 아들? 내 아들이라니까? 앞뒤 딱 끊어놓고 또 요거만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 또. 이 얘기는 가시죠? 그렇게 성경이 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바울이 아들 낳는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율법의 성전이란 뜻이죠.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반드시 율법은 종을 낳아요.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진리네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가 뭐예요? 아래의 율법의 남편이 죽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은 뭘 잉태를 할 수가 없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낳는 거란 뜻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란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런다니까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당연해요. 은혜를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교회들이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반드시 쫓아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바울이 하갈, 율법과 사라, 은혜를 두 언약이라 그래요. 당연히 율법은 구약, 은혜는 신약이죠. 그것도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법으로 보면 그건 구약이고 옛 언약이고 구약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진리를 사랑을 읽어내면 그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나쁜 거예요?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두 아들. 그럼 이스마엘은 낳아서는 안 되는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낳아야 했던 아들이었네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두 언약이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이 뭔지를 알면 그 전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지만 그를 보호했대니까요. 하갈하고.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있어야 셋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저게 왜 나빠? 그걸로 자기의 형제가 죽어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셋으로 오는 게 진리니까 이 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로만 머물러버리면 그냥 가인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죄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말할게요. 자신이 내어놓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이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엉터리 열매, 그 이스마엘 같은 것임을 그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절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라 그러고 그 풍랑은 내가 극복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건전한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의를 뭘로 가르쳐주냐고요. 그걸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 하늘의 선과 하늘의 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이걸 없애달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주님이 그런다니까 네 믿음 어딨니? 이렇게 너는 믿음 어딨니?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행위로 이삭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 사랑해버리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 이삭을 낳으면 그건 복이라니까요. 따라서 진리를 씨로 가진 아들들은 풍랑이 있는 저주의 그 아랫물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 보고 그 풍랑을 극복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훌륭한 사람을 되라고 그 아랫물을 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죽는 게 진짜 위엔물을 아는 거구나를 배우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 위에 잔잔히 그걸 딛고 서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풍랑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풍랑이 있는 그 아래의 물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폭로해내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풍랑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광풍이는 그 격동하는 바다, 그 파도는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소리치기 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그래서 그걸 들으면 그 즉시 그 바다는 나와 상관없는 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 이야기, 등불 이야기, 어머니와 형제 이야기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믿음 없는 자들로 야단 맞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래의 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아래의 물을 딛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래의 물과 상관없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용서라 그래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 용서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두려웠더라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아들로 탄생케 만드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이 부모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그 말씀이 우리를 낳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는 것만 잘 새겨두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가 뭐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디를 끌고 가요?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를 끌고 간다니까요. 왜? 언약에 묶어버리면 그의 육체가 죽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닿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이에요. 그게 스타브로스가 언약이란 단어니까, 기둥이란 단어니까. 그 약속으로 사는 거,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거지, 말씀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사는 거 아니다를 알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그리로 끌고 가는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자꾸 도망간다니까요. 성경에는 육신의 부모를 언급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를 아들로 낳게 하는 그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그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여 죽어라 이거라는 뜻이에요. 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서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말이라니까. 끌려가. 그래서 너를 아들로 낳게 만들어. 끌려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모에 대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라 그래요. 이 바울이. 그게 의의다. 디카이오 순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끌려가서 죽는 게 의야 디카이오 순회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는 징계는 파이데이아 아들 만들기란 말이에요.
아들 만들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악어의 삶이니까 징계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받는 것이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진짜 아들들은 반드시 아들 만들기의 악어의 삶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를? 내 안에 있는 씨, 그 말씀을.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 아버지도 자식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징계를 하는데 그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말씀. 그게 너를 아들 만들기 위해 너를 그 언약의 십자가로 끌고 갈 텐데 아버지의 말도 들으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말도 들으면서 너를 진짜 아들로 만들기 위해 너를 그 스타우로스로 끌고 가는 그 영의 아버지의 말을 왜 복종하네? 끌려가 이런 말이에요. 끌려가. 그러므로 아래 것 그 광풍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죄도 악도 고통도 고난도 행복도 기쁨도 모두 아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재료들인 거예요. 남들보다 행복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기쁨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남들보다 나만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쪽팔려서 고통스럽고 이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을 세상의 종으로 묶는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낳아 등불로 높이도록 사용하시거든 마음껏 내 몸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알고 그냥 집에 죽구석에 앉아갖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만 전부 이렇게 커져가지고 말이에요. 뭐 알기는 많이 알아. 근데 뭐 철학도 알고 뭐 인문학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 그 십자가 그 피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오. 물 없는 샘. 샘에 물이 없으면 그건 꽝이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함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신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이렇게 이 세상살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예수 믿겠다고 온 이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또 가르쳐서 그들을 꽁꽁 묶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잘 분별해서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묶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 맞다면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at which does not kill you will only make you stronger.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이 오는데 나에게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오면 그 고통은 나를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고통을 주신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왜? 아들로 만들려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수기치료라는 걸 받아봤는데, 아, 이거는 어디 끌려와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순간 고통의 강도가 더 커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야, 내가 뭐, 너희들한테 고문당한다고 이 고통에 져서 비명을 지를 것 같아. 그러고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그럼 나중에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아픈데, 비명이나 호흡으로 이걸 확 토해내지 못하고 꾹 참고 있으면 나중에 막 웃겨요. 그럼 또 비웃는다고 더 때리고. 아 근데 그거보다 더 아파. 막 이걸로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돈을 주고 그 고통을 당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태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고통아, 와라.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면 감수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는 건 좋은 거예요. 복이에요. 나 우리 아들들 다 한국 군대 보내려고 그래요. 애들이 애들한테 뭐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군대 가서 무지하게 배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부러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대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 대해 죽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런 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그냥 견디세요. 아니 살아있으세요. 그걸 휘포문의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흘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에 동의가 되는 게 참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등불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